반갑습니다. 우리 삼촌입니다. 오늘은 비 예보가 있는데 사무실하고 집 쪽에서 비가 안 와서 일단 바닷가로 나왔습니다.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 금방이라도 비가 떨어질 것처럼 먹구름이 어마무시하게 쫙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도착해서 1.5g 지게대로 한두 번 캐스팅하니까 사이즈 좋은 전갱이가 한 마리 나와서 비 오기 전까지라도 한번 해본다고 일단 세팅을 했어요. 오늘 사용할 장비는 볼락노드 6피트짜리 그리고 니일은 C2000번 원줄은 에스테르라인 0.35입니다 이거 처음에 1.5g 지게대로 했는데 오늘 5물인데 조류가 좀 빠릅니다. 그래서 2.5g 지게대로 지금 올려가지고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일단 표청에는 뭐 지금 너무 고기도 많이 얹고 해서 일단 바닥근을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 무겁게 오늘 세팅하고 낚시합니다. 그리고 집어넣 하나 밝게 둔 상태입니다. 아이고야, 바닥 찍고 한두 바퀴 감으니까 입질이 들어오네요. 들어오기는 또 여기는 업판장 앞이라서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장난 아니네. 오메, 일단 풀치 입질은 지금 안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기는 한데 개체수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. 한 마리 그렇습니다. 왔다. 오, 뜨거워. 자, 전기. 대상어 좀. 우와, 딱 깊숙하게 삼겼네요. 딱 한 20 정도 되는 전갱입니다. 응? 와, 완전히 깊이 삼겼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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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좋다. 아, 이거 놀래라. 예, 요만한 거, 20짜리 하나 올랐어. 네, 네. 예. 바닥에 있어요. 아니, 멀리는 아니고, 멀리서도 입질 오고, 지금 불 끝나는 지금 저 정도쯤에서, 일단, 이렇게 헤딩을 하고, 일단, 프리폴링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중지를 가지고, 에스테르 라인, 관계에 있는 빨간 색깔이 라인이거든요. 이렇게 딱 감고, 이렇게 좀 폴링 시키다가, 배를 닦고도 항상 이렇게 손을 대고, 라인을 조금씩 방출하면, 이렇게 정리하는 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. 이 습관처럼 하다 보면, 채비 엉킴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. 왔다! 역시 바닥 찍고 두 바퀴 딱 감으니까 그래도 오네. 우쏘. 자, 또 한 마리 더 올랐습니다. 지금 뭐 거제에서 나오는 그런 큰 사이즈들의 전갱이 하고 고등어는 다 빠졌습니다. 지금까지 다 빠지고 17에서 뭐 20 조금 넘어가는 요런 사이즈들 그런 것들만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. 제가 탐사 다니는 그 기간에 큰 사이즈들의 전갱이하고 고등어가 한 4일 5일 정도 조금 들어왔다가 빠진 듯 합니다. 예전에 비해서는 한 달 전갱이 같은 경우는 한 달 늦게 들어온 것 같고 고등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것 같네요. 보니까 입질은 일단 갑자기 잘 들어옵니다. 바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캐스팅하고 바닥 찍고 조금 뛰어올리면 바로 입질은 들어옵니다. 야, 말 끝나기 무섭게 입질이 안 들어오네. 이놈 새끼. 표청에서 전갱이가 계속 들어 물어줄 때는 뭐 가벼운 지게대로 낚시를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표청에 아예 없는 상황이고 풀치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바닥근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가벼운 지게보다는 조금 무거운 지게대로 빨리 폴링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. 뭐 선상낚시라든가 자재낚시에서만 무거운 걸 쓰는 게 아니라 도복근에서도 유동적으로 조류 상황이나 바람 상황에 맞춰서 지게대는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이고야, 이 아들이요. 지게들을 조금 가볍게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, 이제. 그래서 이게 킥스냅이 있으면 채비 교체가 쉽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데, 문제는 가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. 지게다가 마땅치 않은 게 없어서, 1.2로 내렸지만은 너무 가벼워서 증강을 안 합니다. 그래서 1.5를 달려고 하다가 3B 봉도를 한 개 물렸습니다. 아까 전에 보다 조금 가벼운 상태인데, 이렇게
해보고 아니면 봉도를 조절해서 지나서 또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네요. 호호호호호호호호 이거 다들 간다. 다들 간노. 다들 간노. 지금 상층에 한 1m 꺼내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훅하지 가지 못하고 턱 건들고 말고 턱 건들고 말고 이런 상황이네. 아 이거 이걸 좀 채워보시죠. 이등이라는데 베이트들이 도망다니는 게 또 깔치가 들어오는 게인가. 조류가 아예 죽었는데요. 이제 조류가 일절 안 갑니다. 지금 다시 지게들을 2g으로 또 살짝 또 올렸습니다. 비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앞쪽에는 조류가 완전히 써가지고 1g을 쓰더라도 총알처럼 바닥을 찍는 상황이라서 일단 뭐 폐생무를 안 달면은 다시 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무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g으로 올리고 다시 바닥층 공략하고 있으니까 만약 두 번 입질을 받았습니다. 왔어. 아이 빠져버려. 허탈하네. 일단 좌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배 뒤쪽까지 개팅을 해야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 착수한 지점에서 최대한 빠르게 바닥을 찍기 위해서 지금 또 그리폴링 하고 있어요. 비 오겠다. 빨리 물어봐라. 사실 지금 속마음은 포인트 2등하고 싶은데 또 2등을 하면 이 세팅을 새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접고 패고 하는 게. 그래서 영상을 포기하고 그냥 조류 가는데 가가지고 손맛만 좀 보고 갈까 싶기도 하고 그랬네요. 근데 번개가 지금 치는 간격이 조금 빨라졌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 또 비가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기서는 지금 좀 재미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확실히 바깥쪽에는 조류가 좋게 갑니다. 조금 멀리 던지고 나면 저항감이 조금 느껴지거든요. 10m가 아니라 한 5m만 그 비거리가 나오더라도 한 두 번은 액션 더 줄 수 있는데 곧 영상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이다. 아무래도 이 마지막인 것 같다. 물어라. 비가 곧 쏟아질 것 같다. 아, 도망왔어. 비가 한 발씩 떨어지는데 입질도 살살 들어옵니다. 이제 물이 조금 흐르기 시작했는 것 같네요. 그래 안녕. 응. 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와 그렇게 컸어 벌써. 엄청 많이 컸네. 낚시 좀 했습니까? 아, 아 이거 잘 먹었겠네. 뭐, 삼촌 줄 게 없는데 또. 고맙다가 잘 먹을게. 잘 마실게. 예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땡큐. 다음에 또 보자. 와, 많이 컸네. 예, 감사합니다. 작년에 또 설진 방파제에서 사탕을 줬던 그 꼬마 구독자가. 아이고. 이제 집에 가려고. 삼촌이 줘야 되는데. 감사히 먹을게요. 많이 잡으세요. 그래. 조심해 들어가. 초등학교 팬분이 사탕도 주고 왔습니다. 거기 많이 잡아야 돼서 좀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데, 이거. 큰일이네. 꼬마 구독자가 오늘 사이다를 하나 주고, 이렇게 하네요. 사진도 한 방 찍고. 야, 1년 사이에 많이 컸네요, 보니까. 우리 꼬마 구독자님 만나서 오늘 또 반가웠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시고 삼촌 영상도 자주 봐주시고 입질은 한 5분, 7분 한 요정도 전부터 해서 지금 잘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아 근데 지금 차력만 하면은 좀 느긋하게 낚시를 하면 되는데 비 맞을까 싶어서 불안해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지금 챔질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
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넣어주면 딱 금상첨화인데, 아, 저리가 확실히 살아났어요. 지금 1, 2, 3, 4, 한 4, 5m 지금 떠내려가는 상황인데, 지금 2g 지게드가 좀 떠내려가니까 확실히 저리는 살아났는데, 한 마리 더 던져봅시다. 자, 찐막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찐막이야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인 관리 그렇게 하시면 되고, 방파제건도 바다 상황에 맞춰서 주게드도 가감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. 최근에는 표청에서 거의 안 물어요. 그래서 바닥건 공략하기 위해서 살짝 무거운 주게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. 마리수가 안 되네. 마리수가 안 돼. 일단 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저기 조류가 강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풀치는 일단 없습니다. 조류가 갈 때는 바닥근에서 전갱이가 물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주말에는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주말 비 안 오는 날 다시 또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촬영 끝났다 한장 물어라. 오래 기다렸다. 30분에 한 마리가 늙어. 마리가 거리가. 그렇지, 왔다. 그렇지. 새끼들, 카메라 끄면, 우와, 따야, 이거 뭐야, 이거. 어, 손목이야. 우와, 씨. 마지막 전경입니다. 우와, 따.